어느덧 15일차. 이번에는 바입 200 육성과 함께 4560을 달성했습니다. 바이퍼 사냥터. 바이퍼 같은 경우는 1부터 17까지 들개들의 싸움터 1을 이용합니다. 장점 언제나 말하듯이만 룬이 바로 나온다. 여기 아주 큰 키포인트죠. 그리고 17렙이 되면은 싸움터 2를 거는 거죠. 바이퍼지만 건으로 랩업을 해줍니다. 42렙부터는 제일 군영을 가두십니다. 스킬이 일자 스킬이라 요런 곳이 사냥에 좋죠. 스무스하죠. 직선 스킬이라 이즈 자금을 잡게 되면요 64렙이 됩니다. 갱도 4를 가서 2차 스킬로 사냥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3차 스킬이 범위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75렙부터는 87부터 102까지 하늘둥지를 이용하는데요. 102렙을 찍고 타나토스를 갑니다. 타나토스도 결국에 이걸 쓰네. 밀고요. 잡고 112렙을 되면은 7연의 동굴을 가주십니다. 그리고 160에서 연무장 1을 갑니다. 거의 원킬이 없더라고. 지구방위 본부 갔는데 데미지가 안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바이퍼가 변신 안 할 때도 X 주거리가 나름 소소해. 물론 변신하면 제일 길지만 변신 안 해도 할만 하더라고. 요렇게 199렙까지 사냥을 해줬습니다. 3시간 35분 정도에 끝나네요. 외눈이 멍청이 게스트로 엔드를 합니다.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걸렸죠? 5시간 35분밖에 안 걸렸다고 백사. 아니 시간이 뭐지? 바이퍼 5시간 45분 적어놔야 되겠다. 간단한 스킬 소개해드릴까요? 1차 스킬 요걸로 사냥하기가 좀 그러니까 건으로 사냥을 해주는 거고요. 2차 스킬은 토네이도 직선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스크랩 펀치. 다음 더블 스파이럴. 더블 스파이럴 누르고 스크랩 펀치를 이제 기본 콤보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선 맵에서 사용하면 유용할 것 같고요. 그럼 4차부터 이제 괜찮으시죠? 싸거리 스킬 보면 다 S축의 기준이잖아. 그럼 S축에 맞는 사냥터를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하이퍼 스탯은 에너지 플러스 3개 첫 번째 세 번째 거 찍어놓고 사냥하고 이제 바이퍼 본캐 해볼까? 그럼 이때 초기화해서 하면 되니까. 자 수궁은 40만의 주도대 4700이었습니다 보조무기 데미지 6이 03% 공마 올테짝이 되어있는 월목꼬리 강인함의 그린벨트 여행자의 윙글래스 현명한 피노키오코 포도알 귀걸이 핑크빈 모자 핑크빈 슈트 가족샌들 됩니다. 그리고 015 노목을 썼고요. 무기는 샤크투스 와일드 타운론 시그너스 무기를 썼습니다. 무스펠은 15%의 올테사의 17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70% 작입니다. 바이퍼 장단점 풀공속 원킬 컷이 낮음 X축을 장점으로 그럼 단점에 Y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에너지 채우기 전과 후의 차이 라떼는 말입니다. 공속이 느렸어. 단점 위점 같은 게 없는 게 좀 불편. 바이퍼는 5시간 45분인데 뭐야 바이퍼 개사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140부터 2배 쿠폰을 그래서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까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다이스도 컸겠죠. 다이스 6번 뽑기가 쉬운 편이라 바이퍼는 그것도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15일차 이것으로 바이퍼 영상 엔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고맙습니다. 자 10렙부터 들개들의 싸움터를 시작해 주십니다. 레벨업 좋구요. 다음 30부터 깊은 수령을 가주십니다. 사냥 스킬이 괜찮더라. 2차 좋더라고. 범위가 좌우로 넓어 딱 봐도 좋죠.
35부터 42까지 와일드 보호의 땅에서 해줍니다. 아 여기도 사냥 좋지. 가운데서만 때리면 다 잡히니까 거의 아주 달달하게 사냥했고요. 단점 진짜 X축만 있어. Y가 없어가지고 62렙 66퍼 때렸네요. 이제 3차 스킬 라이트닝 차지를 배워봐요. 이제 스킬을 번갈아 가면서 써야지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귀찮은 면이 없잖아. 있다고 볼 수 있지. 갱도 4에서 70까지 하고요. 잠자는 사막에서 70부터 75까지 해주십니다. 75부터 관계자의 출입금지를 갖추십니다. 2차 스킬은 이제 데미지가 안 나와가지고 못 쓰고요. 하늘 둥지 2를 갑니다. 하늘 둥지라는 것은 이제 불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로 때리면은 데미지가 더 많이 납니다. 스틸범이 있어가지고 사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바로 폐강 들어갑니다. 원래 112렙 때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커닝타워 2층 카페에서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사냥을 하면 되고요. 160대 지구방위 본부가 데미지 안 나가지고 기사단에서 했거든요. 기사단에서 했는데 경험치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단에서 180을 찍어줬습니다. 다음에 여우마을 길도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엔드 사냥터 여우마을 중턱으로 가주십니다. 199 경험치 50% 에서 헤이븐을 간 다음에 외눈이 퀘스트를 해주십니다. 저 위에 있죠. 그러면은 이제 200을 찍는 거죠. 그래서 한 6시간 40분 정도 걸렸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스킬 전사 공룡이죠. 요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나 엘리멘탈 차지 공버부프 이거 때문에 이걸 번갈아 쓰는 거죠. 스킬은 이거고 3차도 똑같아요. 사실 돌진도 범위가 좀 별로야. 잘 안 가더라고. 4차 스킬 디바인 차지 똑같아요. 스킬이 2차 때 이 스킬 빼고 사실 쓰는 게 다 똑같아요. 메인 스킬이 이제 생추어리 광역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라딘 장단점. 팔라딘의 장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단점을 알아볼까요? 스택 관리를 해야 된다. 단점? 장점도 딱히 없는 거 같고 단점도 그렇게 없는 거 같은데. 단점? 공속 2단계 부족. 이런 게 있네. 스탠스. 장점 속성 괜찮다. 속성 데미지가 잘 나오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14번째 팔라딘 6시간 45분. 좋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